네, 제군들 안녕, JJ입니다. 오늘은 제 친구가 요리를 하는 친구가 이렇게 또 금을 먹방을 해보라고 이렇게 요리에다가 막 금을 이렇게 덕지덕지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. 열심히 그래갖고 참 제가 이거를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재료만 봐도 일단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예의를 갖추고자 좀 요리의 급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거죠. 이거 지방시랑 그리고 이거 여자친구한테 그 생일 선물로 예전에 받아갖고 계속 차고 있는 이거 구찌랑 신발도 골든구스 신고 갖고 신발도 이렇게 골든구스 이렇게 챙겨왔어요. 네. 요리에 대한 예의를 그래도 갖춰줘야 될 것 같아서. 자,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? 저 그냥 먹. 이 요리의 이름은 뭔가요, 셰프님? 이게 예 좀 호화스러워 보이지만 네 사실 에피타이저입니다. 하몽과 랍스터를 이용한 네 샐러드입니다. 근데 이제 캐비어를 곁들여. 캐비어를 곁들인 곁들인 거 치고는 이게 캐비어가 거의 한 움큼이 들어가는데요. 아, 이 고급스러운 걸 저 혼자 이렇게 먹어도 될지 참 참겠습니다. 그럼 이게 그냥 뭐 아 이거 아 어떻게 건드려? 손이 떨리냐 이거 뭐 아 요리 먹으면서 나 지금 손 떨리는 거 처음이야. 아 그러면 일단 젓가락으로 내려놓을게. 괜히 떨려서 어우 아 나 진짜 아 진짜 떨린다니까. 진짜 떨린다니까. 아까 내가 손 몇 떨는지 알겠지. 어 아 이게 어디에 세워야 돼 이거? 잠시 여기 계세요 사장님. 오케이. 아 진짜 안 떨려. 나 음식 먹으면서 긴장한 적 없는데. 자 캐비어를 한 요 정도 해서 잘라서. 아 모르겠다. 누워 있어라.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. 이런 거 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네요. 맛있어? 너무 맛있네요 사장님. 이거 만들어서 한 20만원에 파셔도 되겠네요. 일단 솔직히 막 금이 씹히는 맛 그런 건 솔직히 안 느껴지는데 근데 일단 음식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먹기 전에 일단 손이 떨리는 게 나 태어나서 처음이거든. 진짜 나 먹방하면서 손 뚫어본 적이 없어요. 아 이거 너무 맛있어. 이거 랍스터 이거 토독토독이 터지는 게 터지면서 또 이게 뭐 치즈 같은 거 들었어? 뭐 그런 거 아 그래갖고 그게 꾸덕하게 싹 퍼지면서 너무 맛있습니다. 난 또 그냥 겉멋만 잡고 맛없을까봐. 아니야 진짜 맛있어. 나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너 티본 스테이크 구워줬을 때 솔직히 맛없어. 이제 치즈가 이제 녹진하게 딱 들어오는데 랍스터가 이 짭조름한 것까지 뒤에서 받쳐주니까 밸런스가 좋아요. 그리고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하몽이라고. 네. 그러니까 돼지 다리를 생으로 원장해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얇게 썰어서 먹는 거. 아, 이게 요 풀떼기랑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얘도 살짝 입에 들어가면 좀 살짝 녹으면서 쫄깃한 느낌이거든요.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간도 괜찮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. 아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거 제일 걱정한 부분이 사실 간이었는데. 거기다 요거 하나씩 요게 하나씩 들어오면서 톡톡 상큼한 게 탁 또 아유 좋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딱 좋은 것 같아 진짜. 바다 음식 같으면서도 고기도 씹혀지고 그러니까 또 다음 요리가 또 다 됐나 봅니다 이거. 와 이거는 근데 내가 태어나서 먹은 샐러드 중에 제일 비싼 샐러드겠다. 말도 안 되는 진짜. 모든 게 완벽해. 아 좋다. 다음 요리는 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네. 천천히 해주세요. 한 10분 정도? 10분 정도 있다가 우리 그냥 구워서 나오면 야 시큼 다 긁어 먹어 이거 다. 내가 금을 요 금을 내가 싱크대로 흘려보낼 수 없지. 자
그러면 요남식당의 오늘 두 번째 음식 그물을 위에다가 씌워놓은 토마호크 이름으로 어떻게 지면 되겠습니까? 금마호크 그러면은 좀 약간 욕 같지 않나요? 욕 같지 않나요? 좀 금마 뭐 금마가 그 앞에 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 그게 금마 금마? 그인마 금마 말이야 금마 아, 금마 골마호크로 갑시다 골마호크 진짜 네, 우리 셰프님께서 만든 금마 아 골마호크 그냥 한 손에 줄게요 아, 이거 허락받고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여기도 한번 비춰줘 와 그래서 기대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왕 먹어 왕 왕? 왕 먹어 새우살이 어느 쪽이야? 여기 이렇게 둘러서 다 세웠어 요, 요, 이렇게 이렇게? 떨려 떨리는 순간 오늘의 본식 망설임 없이 갑시다 아이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? 뜯어가지고 맞아 맞아 지방 없는 대로 뜯어가지고 이 살이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? 이 부분은 거칠어 지방이 많아요 야, 토마호크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그렇게 많지가 않네 또 이제 나머지 다 먹어도 돼 와 맛있다 고기가 옛날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래요? 응. 재료도 더 좋은 거죠? 아 그렇죠 토마호크의 매력은 어느 부분은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촉촉하고 또 어느 부분은 거칠고 요거를 좀 동시에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너무 맛있네 근데 야수같이 물어뜯는 거 딱 한 입인 것 같아 그러면 모양이 망가져서 더 이상 뜯을 수 없는 요거 뜯을 수 있겠다 요거를 좀 살짝 올려서 먹으면은 그것도 맛있네 먹을 게 너무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금이 둥둥 떠다니는데 이거 약간 그 바다 쪽에 어디 김 양식하는 데 가면 김이 둥둥 떠있거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다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금으로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자. 지금 입 주변에 다 금이야 아 금이 다 묻었다고요? 와 입에 금칠을 다 해본다 태어나서 살다 살다 내가 진짜 맛없지 뭐냐 이거는? 아니 모야콜로 한번 사봤는데 아까 맛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비싼 건데 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맛이 없네 우리가 이게 맛있다고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우리 우리 입맛이 이제 이걸 이해하기엔 아직 어린 거지 비싼 거라고? 네 맛이 없는데다가 이게 금가루가 또 씹히는 맛이 또 있어요 이게 또 자꾸 걸리적거려 아유 맛있네요 네 이런 걸 맛있다 그래야 어른이다 고급스러움을 즐길 줄 안다 더럽게 맛없네 저건 그리고 그랬는데 고기가 맛있으니까 아 이거는 안심 느낌 난다 아 그래? 아우 너무 부드럽다 여기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른 그런 스테이크라 근데 고기는 한두 입 이상 먹으면은 아무래도 살짝 느끼함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상큼한 거랑 같이 먹어요. 진짜로 입에서 녹는 느낌이야. 녹아. 근데 확실히 금을 두르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따로 나진 않거든요. 근데. 그냥 먹는 기분이 내가 진짜로 막 되게 호화로움을 느끼고 있는 뭐 그런 기분이 들어서 뭔가 만족감이 굉장하네요 그냥 금만 둘렀을 뿐인데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이 아랍 같은 데 가면 이런 스테이크를 사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
이거 하나 아저씨. 이 아저씨? 어, 그 아저씨도 팔고. 그래서 나 지금 아랍 사람처럼 생겼다 그런 거야?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이제. 이제 좀 아껴 먹을게요 여러분. 다 먹어가니까 좀 슬퍼. 아, 육즙이 잘 가둬져 있어. 한번 짜봐? 안 나올 것 같은데? 나와. 뭐 아무튼 이거 봐. 자, 이제 뜯어먹는 그림은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품격 있게 썰겠습니다. 이렇게. 피클 없네? 피클이 없다? 아, 이거 또 김치랑 먹으면 또 혼나겠지? 아, 그냥 먹을게. 그러네, 한우 토마호크였네? 와, 씨.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먹을 거, 이런 거? 이제 먹을 기회가 없을 거야? 나 죽을 때까지 안 만들 것 같은데. 그럼 이게 몇 킬로짜리야? 1킬로. 아, 이게 1킬로야? 응. 그럼 뼈 빼고 이거 빼고 뭐 하면은 한근 먹었겠다. 그 정도 되느냐? 요게 또 재미가 있지. 한 점 조그맣게 썰어놓고 요 한 점 한 점을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소금도 싹 고우게 정성스럽게 뿌려주고 후추도 싹 해갖고 정성스럽게 딱 한 점만 딱 만드는 거야. 딱 해갖고 뼈에 붙어있는 고기도 맛있어. 감질맛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. 바삭바삭해 또. 바삭 구워져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서 아쉽다. 토마호크. 예전에 먹었던 게 훨씬 큰 건가? 야, 이거 패티 랍스타가 통으로 들어가. 나 롯데리아 새우보관만 해도 진짜 맛있게 잘 먹는데. 아니, 랍스타를 패티로 넣는 게 어딨어? 이름하여 무슨 버거? 이름하여 롯데리아 슈레드 슬라이스 치즈, 랍스터, 하몽, 아보카도 이렇게 들어갔어요. 패티가 지금 내 엄지손가락보다 두꺼워. 지금 이게 요만해. 요만해. 이따가 한번 단면 딱 썰어서 보여드려 먹다가. 아니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. 한번 눌러봐. 눌러서 한번 하면.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. 자, 그러면 바로 잡아서 그냥 일단은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급진 금버거. 자, 시식 갑니다.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. 이렇게 잡자. 오케이. 자, 한 입에 갈게요. 와. 한 입 먹으니까 금이 싹 사라지긴 했는데. 어우, 너무 맛있다, 이거. 부드럽다. 버거가. 와, 두께 봐. 두께가 장난이 아니야. 아, 너무 맛있다, 근데. 다 부드러워. 빵도 부드럽고, 고기도 이제 그냥 내가 뭘 먹었지? 아, 그리고 나 이거 너무 좋아. 고기 향이 제일 진해. 아, 깨끗이 먹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맛 표현을 하기가 힘든 게 뭐랑 비슷한 버거가 없어. 아, 계속 먹으니까 부드러움에 적응이 돼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. 끝나가니까 이제
고기 맛이랑 이 랍스터 맛이 더 세게 들어오고 식감도 얘네 씹는 식감이 더 이제 입에서 적응을 해갖고 잘 느껴져. 지금 안에 내용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고기가 제일 두꺼워. 아 너무 좋다. 고기는 싹 퍼지는데 랍스터가 가운데 딱 남아있어. 그래서 톡 하고 싶어. 콕 하고 싶어. 나 지금 음료수 한 잔도 안 먹었네. 한 모금도 안 먹고 이걸 다 먹어버렸네. 생각이 안 나요. 딸기 네. 녹차 타르트. 딸기 창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녹차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간 금입니다.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그 이름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. 유니크하잖아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올려서 여기 밑에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빼면 무너질까봐 못 뺐어. 젠가를 나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. 그치. 야 이거.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봐야겠다. 이거부터. 일단 이거는 뭐 너무 맛있고요. 아이고. 나왔다. 이제 이걸 썰어가지고. 오케이. 거의 큰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. 이것도 녹차 맛 저거야? 녹차 타르트. 맛있다 이거. 약간 달콤한 녹차 맛 양갱 같아. 그래서 양갱만 먹으면 퍽퍽한데 딸기가 촉촉해서 좋아. 근데 오늘 것 중에 맛없는 거 하나도 없었어. 아 진짜? 아 샴페인 맛없어. 아 샴페인. 이게 과일만 먹었으면 너무 상큼하기만 했으면 좀 아쉬울 뻔했는데 그래도 묵직하고 달콤한 게 있어서. 내 음식이 예쁘다 그래서 예쁘게 먹기 힘드네. 와. 완식. 아, 너무 맛있었다. 야, 오늘 금 얼마나 먹은 거야? 저거 세 세트를 내가 다 먹은 거네. 야, 내일 똥 싸면 금똥 나오겠다.